와이어 두 쪽을 용접한 바늘은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로 수평이 되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트래블 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블 훅은 보통 세발 바늘, 선발이라고도 부르죠. 바늘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조금 서로 다른데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쪽 지금 보이는 이 두 양쪽 두 갈래가 하나의 철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 한 가닥을 용접을 한 겁니다. 아, 여기 회색으로 발려 있는 건 녹이 나지 말라고 발라놓은 그 아연 코팅제예요. 이런 방식의 바늘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다르죠? 이거는 하나를 용접한 게 아니라 이 양쪽 이 바늘을 두 개를 용접을 한 거예요. 요건 후가이하고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한 가닥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을 다 따로따로 용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닥을 용접을 한 겁니다. 이 바늘은. 근데 다시 보시면 이 바늘은 두 가닥을 용접을 한 번만 한 거예요. 지금은 손에 잡고 있는 요 부분만을 용접을 해서 붙인 거예요. 후가이와 양쪽은 하나의 철사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놨을 때 훅 아이의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용접 방법에 따라서 트래블 훅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트래블 훅을 루어에 세팅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루어에 세팅할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좀 신경 쓸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그 미노우나 크랭크베이트 같은 게 플러그에 부착할 때 보통 이렇게 몸통하고 후가이가 이 몸통하고 수평이죠. 요 보이시는 요 부분.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 링을 달고 루어 바늘을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바늘처럼 철사 세 쪽을 용접해서 만든 바늘은 이렇게 놓으면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죠.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해서 루어의 머리 쪽, 꼬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되게 세팅을 이렇게 부착을 하게 좌우가 대칭이 되게 부착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일에 이렇게 와이어 두 쪽을 용접한 바늘은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로 수평이 되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세팅이. 그러다 보면 이게 좌우가 수평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평인데 이렇게 세팅을 하려면 이 후가이가 이렇게 직각 형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프링링을 두 개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물론 지금 이 루어 같이 큰 루어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늘이 요만큼 바늘이 이렇게 똑바로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얼마나 그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물용의 가벼운 미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루어 액션에 뭐 그렇다고 눈에 띌 정도의 무슨 그런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만, 루어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좀 유명 회사의 비싼 루어들은 다 이렇게 알맞게 잘 밸런스가 맞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앞부분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세팅을 해줍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뒷부분은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와이어 세 쪽을 용접해서 만든 바늘은 일본의 오너서 바늘이 이렇습니다. 그 회 몇 군데 회사들이 그렇고, 보여드린 이렇게 와이어 이쪽이 하나고 요것도 하나고, 와이어 두 쪽을 용접해서 만드는 바늘은 가마가스나 니코이 가스 있진 않은 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오너 바늘 같이 와이어 세 쪽을 용접해서 만든 바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 세 쪽으로 만들어 놓은 바늘은 루어에 이렇게 밸런스 좋게 좌우 대칭이 되게 세팅하기 좋고, 이렇게 와이어 두 쪽을 용접해서 만든 바늘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기가 좀 좌우 대칭으로 세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그만 루어들, 뭐 5g 이하 뭐의 작은 아주 가벼운 루어의 바늘은 이렇게 고급 제품은 사서 보시면은 다 잘 밸런스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제조 제품이라든가 뭐 좀 그런 좀 저렴한 제품들을 보면은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루어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좌우 대칭으로 안 붙어 있다, 빼서 제대로 붙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는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기분상 좌우 대칭으로 부착시키는 게 기분적으로 좋죠. 이 트래블 훅을 달아도 이것처럼 이렇게 앞이 스위벨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달아도 문제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빙긋빙긋 도우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스위벨 시계의 경우는. 물론 이 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뒷부분은 이렇게 기분상으로 이렇게 좌우 밸런스 맞게 달아줬습니다. 다른 미노를 꺼내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좌우 잘 대칭되게 세팅을 했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좌우 세팅되게. 태클박스를 뒤지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 달아 놓은 거예요. 뒤집어 단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어로 떼서 한번 다시 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져 달려 있는 스타일. 이게 물속에서 헤엄치게 되면은 이게 바늘이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얼마나 밸런스 깨지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분상 이렇지 않고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 근데 바늘이 꼭 그렇게 세 쪽 용접된 바늘이 아니라 이렇게 철사 두 쪽이 용접된 바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좌우 대칭되게 부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바늘을 좌우 양쪽 이거 이 바늘도 그렇고요. 이 바늘도 마찬가지로 두 쪽이 용접되어 있는 바늘이라 이건 뭐 좌우 밸런스를 맞추어서 세팅을 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트래블 훅을 좌우 이렇게 대칭되게 밸런스 맞게 붙여야 된다 그러는 생각 자체가 쓸 의미 없는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미도우는 또 특이하게 이 라인 아이가 수평한 게 아니라 수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두 쪽짜리 바늘이 이렇게 같은 트래블 훅이라도 이 두 쪽짜리 바늘이 좌우 이렇게 대칭되게 밸런스 맞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좌우 세팅을 좌우 밸런스 맞춰서 세팅을 한다는 거 이게 확실히 루어 액션에 뭐 진짜 0.00% 0.몇% 정도의 영향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은 실제 낚시에 얼마나 관련이 있을 것이며 무의미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상 세팅을 이렇게 밸런스 맞추면 루어가 액션이 잘 나올 거라는 기분상이죠. 뭐 큰 것보다는 작은 거에 부착을 할 때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